파트 3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뜰 음악 장르나 악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생각해보면 컴퓨터로 음악을 만드는 게 항상 이게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가끔씩 생각하는 게 컴퓨터 음악을 해볼 걸.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럼 컴퓨터 음악을 하시는 뭐 미디를 다루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잘 뭐 수입적인 면에 있어서 좀 괜찮은 편이신가요? 일단은 취직할 수 있는 풀이 좀 넓고 네. 방송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취직을 할 수 있고 주변에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잘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처음 학과를 입학하셨을 때 컴퓨터 음악에 대한 약간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셨던 분들 비율이 많으셨었나요 예전에?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그러지 않았고 네. 작곡으로 아마 그냥 진짜 작곡으로 입학한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네. 이게 우리 때 뭔가 변화가 생기면서 뭐 학교 시스템이라든가 학교 그런 컴퓨터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접한 친구들이 지금도 미디를 하고 있고 잘 하기도 하고 지금 좀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때 조금 미디를 공부를 했었으면 어쨌나. 너무 그때는 연주에만 관심이 있었고 네네. 그런 컴퓨터를 다루는 거에는 서툴다 보니까 좀 할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작곡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컴퓨터 음악을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요즘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든 하려면 다 녹음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그 녹음을 받아서 이거를 음원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특히나 이런 좀 프로 뮤지션이 아니면 녹음실을 따로 만들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알아서 스스로 셀프로 그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미디가 너무 필수. 그냥 악기하는 친구들도. 그럼 미디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알수록 좀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많이 물어봐야 되고 또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걸 세팅을 다 되어는 있는데 네. 이제 뭘 거기서 녹음 받고 이런 걸 다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해야 되고 그 뭐 믹싱을 하거나 후 작업을 할라 해도 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해야 되니까. 보컬 튠을 뭐 하려면 멜로디인을 써야 되느니 뭐니 뭐 오토튠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컬이라면 그런 거 너무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을 좀 자기를 홍보를 하려면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컬은 이제 튠도 만져야 되고 믹싱도 해야 되고 네. 이제 악기는 사실 너무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라 네. 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보컬하는 친구들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뭐 실제로 보컬 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약간 커리큘럼이 잘 돼 있는 편인가요? 커리큘럼이 이제 요즘엔 어느 학교든지 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으면 학생들도 안 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너무 커리큘럼이 중요하죠. 그러면 확실히 컴퓨터 음악을 하지 않으면 좀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네요. 한 개인 싱어송라이터로서는. 그렇죠. 요즘엔 무조건. 왜냐하면 뭐 한 곡 맡기려고 하면 뭐 몇백만 원씩 그쵸, 쓰는 그쵸. 경우도 허다하니까. 네, 무조건 셀프로 다 이제 하려면 네. 이제 좀 다 자기가 만들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음악이 요즘에 너무 이렇게 대중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쉽지만 유튜브를 하거나 이런 게 하는 것도 쉽기는 하지만 요즘엔 다 너무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다방면에서 어느 정도 약계라도 좀 담그고 있어야지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즘 배우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겠네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지 꼭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컴퓨터 음악 쪽도 그렇고 네. 이제 뭔가 피아노나
이런 기타나 이런 악기들은 이제 인식 자체가 뭔가 이제 4년제 꼭 나와야 됐고 나와야 될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 보컬이나 이런 미디 쪽은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 애들도 많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본인도 지금 약간 후회를 하시는 편인가요? 컴퓨터 음악을 좀 배울 걸? 후회라기보다는 가끔씩 이제 그런 걸 아쉬운. 만져야 될때좀 배워놓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장비는 있는데 실제로 장비는 있는데 그거를 만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할줄 네. 알지 내가 뭔가 아는 척을 할 수는 없는. 근데 지금이라도 그런 수업 같은 게 유튜브에도 많이 널려 있고. 전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볼 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 좋기는 한데. 근데 또 그걸 또 시간 내서 그렇죠. 뭐몇 주차 몇 주차 하면서 이렇게 받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본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하다가 좀 그런 게 이게 계속 그 미디를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만지는 게 진짜 너무 작업이 엄청 길고 지루한 시간들이거든요. 네. 그냥 내가 연주를 하는 건 쉽지만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래서 안 하게 된 거의 거죠. 뭐한땀한땀 따야 되잖아요. 그쵸. 그 음마다. 이제 그 박자 이런 거나 이런 거를 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 또뭐한번 잘못하면 또 갑자기 이상해지고 또 네. 갑자기 이상해지고 그런 또게 컴퓨터 좋은 있어가지고 거안 사면 또 갑자기 또 오류 나가지고 버벅거리고 리셋돼 버리고. 그쵸. 이래서 돈 있는 사람이 이래서 장비빨 미디는 장비빨. 그러면 이제 뭐 미래 AI 시대에 음악을 쉽게 배우고 그리고 쉽게 만드는 시대가 될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도 뭐 자동적으로 막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거 이렇게 배우고 음정이 틀리면 음정이 틀렸다고도 바로바로 알려주잖아요. 학원 강사님들하고 또 차별성 있게 또 일일이 언제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위기의식을 어느 정도 느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은 피아노는 사람이 치는 거죠, 치는 거. 네. 그리고 피아노를 칠때 내가 이힘 조절이라든가 이 감정이라든가 뭐 표현력을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AI가 그것들을 다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내가 이 감정 슬픈 감정을 내가 여기에 담아내고 싶은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이 사람이 딱 느껴질 만큼 그 연주를 할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때 시대가 와도 이건 어쨌든 사람 손을 거쳐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 씨 생각은 어느 정도까지는 뭐 따라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감정선을 그대로 연주에 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지금 이런 뭐 재즈 아니라도 조성진이나 임윤찬 같은 그런 지금 너무 잘하는 연주자들 그런 클래식 그 연주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감동적일 때가 많은데 그게 AI가 그렇게 연주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치는 그만큼의 감정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 어차피 사람이 손이 거치는 거는 AI가 나와도, 요즘에 좀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도, 그것을 흉내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틀린 거나, 음정이 틀린 거, 박자가 틀린 거, 이런 거를, 그것은 다 잡아줄 수는 있지만, 내가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고, 테크닉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거를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도 그냥 어느 정도지,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근데 진짜 만약에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버리면 또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안될것 같은데. 왜냐면 노래 하나를 쳐도 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너무 맞아요. 다르고 네. 그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곡인데 이 연주자는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 연주자는 이렇게 하고, 각자의 해석이 너무 너무 다르죠. 다른데, 천차만별이죠. 그렇게 안될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AI라는 게좀 많이 대두가 되고, 챗GPT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옛날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다 따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 김광석의 목소리를 따와서,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부르게 하는 등,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실제로 접하게 됐을 때, 실제로 감동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네. 그때만큼의 그 사람의 목소리를 완벽히는 안될 텐데. 아,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실제로 불렀을 때하고는 다를 다르죠. 것이다. 다르죠. 요즘에 그런 건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AI 그게 요즘에 좀 많이 떠가지고, 네. 이제 어떤 가수 노래가 있으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부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 있더라고요. 브루노 마스가 하이보이 부른 뭐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던데, 근데 그렇게 해도 완벽하게 그 사람의 목소리는 안된것 같아요. 안 되는 것 엄청 근데 정교하긴 하더라고요, 같아요. 생각보다. 비슷하긴 해. 네. 진짜 비슷하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맨날 듣는 애가 그렇게 하면은 아, 조금 인위적인 면이? 이질감이 조금. 이지감이 좀. 근데 뭔가 더 발전이 되면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 이제 실제 녹음한 거랑 들어보면 또 다르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학원 외에 앞으로 더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학원에 이제 하고 싶은 일은 뭐 딱히 없고, 너무 다 해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꾸준히 책임지고 계속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책임을 지시는 게좀 많으신 편인가요, 요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뭐 예를 들면 집안일도 있고, 네. 뭐 지금 이제 학원 외에 일을 또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또 이제 유지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좀 제가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뭘 일을 뭐 벌리기보다는 네. 좀 이거를 책임지고 계속 오래 할수 있는.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대출금도 이제 갚아 나가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이두 가지 일 외에는 더 이상 뭐를 하고 싶거나, 단기적인 계획이나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하고 싶거나 뭐더 발전시킬 생각은 없으신 건지? 아, 이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발전시키는 거고, 지금 뭐 카페에서도 연주라든가 이제 뭐 우리 학원 연주회라든가 이런 거를 좀할수 있는 좀 그런 할수 있게 좀 만들고 싶고, 좀 해보고 싶은 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뭐 내가 막 다른 일을 벌리는 거 그런 거 말고 네. 그냥 이거를 유지를 잘 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진행시키고 하는 거, 그게 꿈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단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세요? 장기적인 목표는 열심히 열심히. 벌고 잘 놀고 그런 부분? 아, 이게 갑자기 또 궁금한 건데, 이게 한번 이제 수입이 좀 올랐을 때, 그때 이거를 학원에다 다시 재투자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약간 개인적인 사생활 속에서 좀 소비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 학원에 대한 투자나 이런 걸 크게 지금 투자할 부분은 없어가지고, 네. 이제 처음 시작할 때잘 해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자잘자잘하게 이제 뭐 학원 분위기를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뭐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피아노도 뭔가 더 좋은 거로 바꾸기보다는, 이게 좋은 거를 사도 사람들이 다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그거를 만지고 이러면 얘가 좋은 걸 갖다 놔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뭐 홍보나 이런 거 그냥 분위기 바꾸고 이런 그런 거에만 돈을 쓰고 있고, 피아노를 더 좋은 걸 산다 이렇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피아노가 총몇 대가 있나요, 혹시 지금? 지금 한 10대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아무튼 좋은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학원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욕심은 내가 좋은 걸 쓰고 싶다 이런 건 있죠. 그럼 한번 창업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스타일이세요? 예를 들어서
뭐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좋은 장비를 사가지고 학원을 꾸며놔야 된다. 아니면 좀 약간 없이 시작해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한번 시작할 때 좋은 걸 사야 된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다 좋게 해놔야지 내가 하면서 이거 조금씩 고치고 이거 조금씩 고치자 이게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한 번에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이거 짜잘짜잘하게 한다 하면은 이게 조금 이따 버텼다가 해야지 조금 이따가 해야지 이게 미뤄지고 미뤄져서 시간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테리어나 뭐 학원 장비라던가 이런 건 처음 시작할 때 아끼지 말고 투자하자 이런 생각이고 그치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좋은 걸로 이제 그랜드도 중고를 보통 사는데 중고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한도 안에서 어떻게 좀 좋게 꾸리느냐가 중요한 것 그런데 얼마 정도 하나요, 중고로도? 같아요. 그랜드 이제 싸면은 뭐 200만 원? 싼게 비싸면 200만 원. 그게 너무 천차만별이라 저는 이제 그때 건반을 좋은 걸 사려고 했었어가지고 그랜드는 적당한 거 샀는데 그걸 사실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랜드가 소리가 너무 그랜드가 좋아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리가 건반이라고 하시면 뭐 컴퓨터 키보드 말씀하시는 거? 조금 신디사이저 커즈와이 막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것도 꽤 비싸잖아요, 요즘. 보통 거의 300? 이 정도 하니까 이제 스피커 사고 뭐 하고 하면은 또 컴퓨터도 사야 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이런 거다 준비를 하려면 풀 세팅 하려면 진짜 너무 가격도 스피커도 또 천차만별이고 하니까 보통 한 3,400 세팅 하려면 기본적으로 3,400 들지 않을까요? 300밖에 안 들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컴퓨터 하면 이제 500 아, 넘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 총, 그러니까 건반이라는 게한 대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 한 대뿐이에요, 한 대. 건반 한 대만 있어요? 한 대. 그 나머지는 그냥 클래식 피아노? 클래식 피아노. 아, 건반 한 대. 건반 한 대에다가 5인패까지 포함해서 스피커랑 해서 3,400이면 좀 비싼 편이긴 하네요. 그쵸. 건반이 일단 비싸기도 하고, 기본 300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다새 걸로 마련을 하신 건가요? 그쵸, 그건 다새 거죠. 그러면 장비값만 총 얼마 들었다고 하시죠, 아까? 장비값만 뭐 일단 다 합하면 아마 500? 악기에 그냥 그 정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500. 중고도 이게 중고로도 들여온 것도 있고 새 걸로도 들여온 것도 있고. 그리고 근데 그 거기 내부에 있던 피아노는 원래 이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그냥 피아노는 그대로 있었고 업라이트는 이제 들어갈 때그 그랜드 피아노랑 그 신디사이저. 근데 또 이제 막 나중에 혹시라도 음악 학원을 정리하시거나 그러실 때 그것도 처분하는 것도 일이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넘길 때 인수를 하죠. 다른 사람한테 그냥 넘기는. 아, 진짜 음악 학원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만 권리금 같은 거 받고.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철거를 다 해야 되니까. 피아노나 이런 거 그런 게좀 이제 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니까 보통은 그렇게 좋게 좋게 해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좋죠. 근데 본인이 하실 때는 왜 그렇게 안 하셨나요, 혹시? 저도 인수를 받았어요. 아, 인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조금 안 되는 데였어가지고 아주머니가 하셨는데 별로 없었어서 권리금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간 그럼 조건이에요. 장비도 뭐 물류받으신 거나 그런 것도 그냥 없어? 거긴 그때는 그냥 그 학원이 그 사람도 인수를 받으신 그분도 인수를 받으신 거라 그냥 그 전에 옛날에 있었던 학원 자리 그대로 이제 근데 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피아노 방이나 이런 건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내부 공사만 한 거죠. 그러면 딱히 뭐 완전 처음부터 모든 걸다 준비해서 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수를 받은 상태였으니까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이셨겠네요? 일단 공사할 때는 그 방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서 편했었고 네, 그런 이제 다 되어 있으니까 아, 방을 또 피아노라던가 새로 만들거나 뭐 그죠? 벽을 또 뚫어가지고 뭐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려면 또 추가 비용이 또꽤 그쵸. 많이 들죠. 피아노도 이제 만약에 없는 데를 들어가 버리면 피아노도 사서 넣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인수를 많이 해요. 신규로 지금은 고정 인건비라든지 막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로 소비하고 계시는지. 저는 혼자서 레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들 일이 없고, 오. 이제 고정 지출은 이제 관리비나 월세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러면 뭐 학생이 만약에 뭐 피아노 외에 다른 거를 또 배워보고 싶다고 하신 학생들이 있으면 또 강사를 또 초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강사분들은 있는데 네. 수요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 고정으로 쓰시는 강사분들이 아니고 프리랜서로 쓰시는? 그렇죠. 아. 고정으로 강사를 쓰기는 어렵고, 그런 악기들은 네. 이제 선생님이 피아노 선생님이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웬만하면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려고 하고, 그 강사 쌤 초빙할 때만 그때 연락드려서 스케줄 잡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학원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돈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돈 외에는 딱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돈 외에는 어려운 거 없었던 것 그러면 좀 주의해야 될 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주의해야 될 거. 네. 주의해야 될 거라기보다는, 그냥 친절하게 사람들 좀잘 응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약간 그래도 뭐 실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편 아닌가요? 근데 일단은 그 상담할 때는, 그래, 선생님, 이 선생님이 뭐, 피아노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르니까, 네. 일단은 그 상담을 할 때, 뭔가 첫 인상이라던가, 그 사람을 대하는 말이라던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처음 왔을 때 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 피아노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좀 약간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좀 스키가 없으신 분들이 원장을 하게 됐을 때좀 운영하기가 좀 쉽진 않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좀 낯가림 있는 편인데, 보통 그거를 이렇게 응대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돼요. 아이에서 E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 MBTI가 MFP인데,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막 사람이 붕 떠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좀 약간 조금 그 낯가리고 차분할 때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반반이시구나. 이제 막 친해지면 이제 완전 이인데,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만나면은, 이제 그때는 낯가리면 안 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돼. 얼굴을 갈아껴야 돼요. 자본주의에 이제 그렇죠. 얼굴이 벌고 바뀌는. 살아야 되니까. 하게 돼 있더라고요. 스키 없는 사람도. 그럼 대개 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처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10명 중에 한몇명 정도가 등록을 하게 되나요? 처음 받으러 오시는 분들. 근데 오는 분들은 거의 등록하시는 것 같아요. 오. 왜냐면은 거의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아, 실제로 왔을 때는 네, 왔을 때는 바로 거의 등록을 하시고. 그러고 비율로 따지면 한 9대 1? 그래. 그중 10명 중에 한명 정도가, 다음에 좀 연락드릴게요. 다른 데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놓고 안 오시고. 네, 그러신다거나.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6, 7개월 정도 다니신다, 평균적으로. 등록하시면? 네. 등록하시면 그 정도 다니시죠. 아. 보통 이제 길면 몇 년도 다니세요? 꾸준히 하시는 보통 분들은. 그러면 그만두시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두시는 거는 뭐 질릴 수도 있을 거고, 네. 이제 또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거고, 아. 또 내가 연습을 따라가기가 어려우니 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해도 해도 어려운 분들도 있고. 아, 그쵸, 아무래도. 악보를 당연히 잘 그렇죠. 못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으니 좀 난이도도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좀못 따라오면은 그걸 힘들어 하다가 질려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 가지여갖고 다. 그럴 때 보면 좀 약간 안타까우시겠어요, 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취미니까 네. 보통 사람도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질릴 때가 많은데, 네. 이제 피아노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러지 않을까. 약간 뭐 음악 하는 것도 일종의 뭐 운동하는 거랑도 비슷한 그렇죠. 개념이겠네요. 취미 생활은 뭐든지 네. 다, 취미 생활이라는 게 뭐든지 다 그런 것 근데 취미 생활 하다가 전문적으로 해보겠다고 빠지신 분도 계신가요? 같아요. 혹시? 그런 분은, 한 번도 못 보셨나요? 네. 전문적으로 빠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하시고 오시는 분들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일단은 자기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런
뭐 반대나 이런 거에 부딪혀서 못 하시는 분들. 그래서 아니요, 이제는 실력이 다들 없거나. 와 이제 보통은 거의 그러죠. 환경이 안 돼서 이제 못 하셨던 분들. 이제 계속 관심은 있었는데 이제 직장인도 돼보고 하니 이제 자기가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취미 그냥 밴드 직장에 밴드 이런 거 하시는데 그런 거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작곡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은 있었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한다 해도 자기 본업이 있고 하면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벽 네. 앞에. 어렵죠. 앞으로 만약에 뭐 진짜로 음악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좀 추천할 수 있을까요? 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뭐 그냥 열정만 있어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이게? 열정만으로는 안 되죠. 열정만으로는 네. 안 되고 일단 음악에 좀 관심이 좀 많아야 되고 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무래도 입시생 외에는 그렇죠. 성인으로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그렇죠. 이제 많겠네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제 혹시 미래 음악 학원 창업을 계획하고 이제 계신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창업이 요즘에는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서 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서비스직인 거랑 비슷하니까 그렇죠. 항상 사람들 응대를 잘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운영하는 거는 뭐 하면 다할수 있는 거니까 다 닥치면 하게 돼 있고 이런 거라서 좀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게을리하지 않는 거 오늘 해야 되는 홍보 이런 거다 하고 좀 발로 좀 뛰고 발로 많이 뛰신 편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 이런 거할 때만 나가고 그러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학교 앞에 자주 나가시고 네. 커피차도 부르시고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커피차도. 이래서 돈이 있어야 그래서 하는구나. 돈이 있어야 돼요. 파트 3 여기서 마무리하고.